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병현 기자, 검찰에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발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검찰 관계자는 칼을 꼭 쥐어주고 살인을 지시해야 살해 지시냐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또 정당 대표라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건 정치적 고려를 한것 아니냐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또 주변 인물에 의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다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네, 법무부와 검찰 수장도 반발하는 입장을 내놨죠.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영장 단계기는 하지만 법원이 검찰이 주장한 핵심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개입한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이나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2인자에서 수사가 막힌 셈입니다. 지난 1년간 많은 검사를 투입하고도 수사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남은 수사들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성남시 정자동 호텔 특혜 개발 의혹 사건 등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영장 기각으로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어제 영장이 기각된 사건들, 뭐 다시 영장 재청구하기보다는 바로 기소할 걸로 보이는데 언제쯤 재판에 넘깁니까? 다음 달쯤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는 건 모두 7건으로 늘어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